안녕하세요. 풍선 아트 디자이너 손동명입니다. 이번엔 예쁜 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은 도널드 덕 색에 맞춰서 한번 해볼 건데요. 여기에도 풍선 5개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실버색 풍선을 이용해서 약 10cm 되는 방울 2개를 만들어서 잠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널드 덕에 눈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여기는 끝이에요. 이제 이 부분은 잘라서 풀리지 않게 꼭 묶어주세요. 자, 눈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파란색 풍선을 이용해서 잠그기를 한 틈 사이에 매듭을 꼬아주시고 여기에서 약 3cm 되는 방울을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꼬집어꼬기. 잠그기를 한 틈 사이에 같은 크기나 비슷한 크기의 방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밀고 잠그기를 돌리는 걸 밀어 돌리기라고 해요.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서 이 사이에 위치가 되면 딱 잡아당겨주세요. 이 부분은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매듭을 잘라주셔도 되고 뭐 나중에 그냥 두면 뭐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눈이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10cm 크기의 또 방울을 만들어서 3cm 크기의 방울을 만들어서 또 꼬집어꼬기를 해주시고 이 남은 풍선을 갖고서 마찬가지로 얼굴처럼 잠그기, 밀어 돌리기, 그 다음에 접어꼬기에서 꼬리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약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. 10cm 방울 2개를 만들어서 잠그기를 해주시고 또 10cm 방울을 만들어서 밀어 돌리기를 해주세요. 도널드 덕에 몸통까지 완성이 됐어요. 그럼 이 남은 걸 갖고서 10cm 방울을 만들어서 접어꼬기를 해주시고 접어꼬기에 3cm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는 잘라 묶어주시고 이렇게 3cm 방울은 접어꼬기 사이로 밀어 넣어주세요. 자, 지금 그러면 도널드 덕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어떻게 완성이 될까 한번 볼까요?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또 파란색 풍선 하나를 이용해서 손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캐릭터를 만들 때는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. 3cm 방울 4개를 만들어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를 잠그기를 해주시고 10cm 방울을 만들고 또 10cm 방울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자꾸 풀리고 역순이기 때문에 또 3cm 방울 3개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3cm 방울을 만들어서 이 방울은 잘라 묶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다시 또 가위로 깨끗하게 매듭을 잘라주시고요. 이 풍선의 반을 꼬아서 꼬집어꼬기한 곳에 넣어주는 거예요. 짜잔, 우리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도대체 뭘까요? 아직까진 이상한 캐릭터 같죠? 오리를 가장 오리처럼 만들어주는 건 입이 바로 정답이겠죠? 그래서 제가 입 금색 풍선을 한 5cm 남기고 불었습니다. 여기에서 크게 한 뼘 한 25cm, 25가 되게, 그래서 약 50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보릿고기를 했어요. 이 풍선의 약 3분의 2, 한 30cm 정도 되는 방울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같이 꼬아줬습니다. 남은 풍선으로 부드럽게 해서 10cm 정도 되는 방울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부드럽게. 그래서 이 두 개의 잠그기를 한 틈을 눌러서 같이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꼬아줬습니다. 그러면 이 남은 부분은 이제 잘라 묶기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눈 아래에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찰을 줄이면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 우리 도널드 덕이 막 여러분들한테 왜 이제 왔냐고
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지 않나요? 이렇게 얼굴이 완성이 됐고요. 요 사이에 남은 풍선 한 개를 갖고서 발을 만들어 줄 거예요. 보통 캐릭터는 방울 하나를 만들고 같은 크기의 방울을 두 개를 만들어서 꼬아줬지만 얘는 세 개를 만들 거예요. 7cm 방울을. 세 개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10cm 방울 하나 만드시고 또 10cm.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역으로 7cm 방울 하나, 둘, 셋. 마찬가지로 3cm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은 또 잘라 묶기를 했어요. 매듭은 잘라주세요. 중간을 이렇게 나눠준 상태에서 오리의 꼬리가 되는 곳에 걸어줍니다. 얘들아, 나 지금 왔어. 꽥꽥꽥꽥꽥꽥. 아주 시끄러운 도날드 덕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 풍선도 굉장히 지금 쉽죠? 단순한 방법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서 아이들 즐거워하는 모습 상상하시면서 바로 한번 만들어 줘보세요. 굉장히 행복해 할 겁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.